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튜브 도시탐험가, 오늘은 바로 앞에 보이는 엄청난 높이의 폐건물이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 추운 날씨에 2시간 와가지고 손이 덜덜 떨리는데요, 볼 게 많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죠. 허허. 와, 진짜 춥다. 여기가 계단이고 내려왔거든요. 지하에는 다방이 있어. 지하에 신기하게 다방이 있고, 한번 들어가 볼까? 방염 성능 검사 확인 표시 이런 것도 있고요. 문이 안 열리네. 문이 안 열려서 패스. 다시 올라가자. 창고도 지금 문이 잠겨 있다. 패스. 창가에는 회상 커피숍 해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저기도 입구가 있고, 폐쇄된 지 엄청 오래된 그런 건물 같아. 추워. 모텔이 있는 건물이고, 저기가 입구거든. 여기는 식당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구는 이런 식으로 기물들이 거의 철거된 상태로 남아있고, 식당이다 보니까 주방시설도 이렇게 그대로 남아져 있습니다. 여러가지 버려진 그릇들 그대로 남아있고요. 제법 규모가 컸던 것 같아. 식탁의 달력에 달력 날짜는 2015년도에 멈춰 있습니다. 여기가 식당 홀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불, 옷장 다 널브러진 채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기가 대전 시내거든. 예. 여기가 3층이고, 3층이 모텔로 쓰던 공간. 오래된 바닥에 카펫이 깔려져 있죠. 모텔인데 사람이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모텔 화장실도 이렇게 다 엉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면 이렇게 모텔 당시에 쓰던 기물들 엉망진창으로 남아있고요. 와, 여기 사진 있네. 사진 보이시죠? 사진. 그때 당시에 여기 오너였던 분, 그런 사진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포장창도 들고 있는 그런 사진도 볼 수가 있고요. 관음증도 이쪽에 있는데 보여드리지는 않을게요. 대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개인정보가 나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야, 이건 뭐냐, 이거. 테이프 아닙니까, 테이프. 테이프인데, 무슨 디스크 초대해가지고, 디스크 음악 같은 건가 봐. 팝송 파레이드 요런 음악 카세트 테이프가 있고요. 통장도 있다. 통장 진짜 많다. 우리은행에서 만든 통장. 이런 통장들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방이 있는데, 이 방은 객실로 쓰던 방인지 방이 엄청 작다. 바람이 잘 들어서 곰팡이는 안 쓰여있고, 옛날 도서관 가면 볼 수 있는 오래된 나무 의자 두 개가 있고요. 이것도 신문지인데 2009년 신문지.
2009년 한국경제신문지 이렇게 바닥에 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지? 문중사진 해가지고 한명박 씨 관련된 그런 사진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남양안 씨, 하양허 씨 등등 아마 족부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엄청 족부집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이런 걸 다 안 챙겨갔을까? 신기하다. 달력은 2004년 12월에 멈춰있고요. 다음 내부는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카펫 바닥, 이것도 진짜 오래된 그런 바닥이죠. 와, 춥다. 유리창 다 깨져가지고 건물에 바람이 들어와서 좀 추워요. 여기도 세련된 다 부서져 있네. 도선생들이 세련대 다 타러 갔나봐. 여기는 조리 봉다리가 엄청 많은데 이게 다 족보집인가봐. 무슨 각종 성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족보집들이 쌓여져 있습니다. 아, 이게 진짜 종이는 아니고 보면은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낸 족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엄청 많은 성실 족보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와, 모텔에 왜 이런 게 버려져 있지? 신기하네. 버려진 모텔 치고 꽤 볼만한 물건들이 많은데 여기도 도둑들이 와서 털어갈 건 다 털어갔나봐. 저기 쇠로 된 문도 다 털어간 것 같고 보면은 부적이 하나 남아있죠. 여기가 카운터였나봐. 모텔 카운터 바닥에 보면 빌지 모텔 영수증 이렇게 엄청 많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모텔 객실 키 나눠주는 뭐 객실 키 보관하는 그런 키거리도 있습니다. 달력은 2005년에 멈춰있고요.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 그런 버려진 모텔인 것 같아. 신기하게 모텔이랑 식당이랑 출판사 건물도 같이 있거든요. 이중품은 보관하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컴퓨터, 키보드랑 전화기. 전화기들도 엄청 많이 버려져 있다. 여기가 보일러실 같아. 이렇게 커다란 보일러 있고. 계속 모텔 객실을 한번 들여보도록 하죠. 건물상들이 와가지고 문은 다 뜯어갔나봐. 제대로 남아있는 문들이 없습니다. 야, 이런 거 탐험할 때 조심해야 돼요. 걸리면 옷 찢어지고 파상풍 걸리거든. 모텔 객실은 그렇게 넓지도 않은 침대 하나 들어가면 끝인 그런 객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에는 이렇게 유리창들이 다 깨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객실을 하나하나 둘러볼까요? 야, 여기도 전망 좋네. 창가에 대전 시내가 다 보입니다. 예. 이런 건물은 재개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재개발을 안 하고 남겨두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비디오, 오래된 비디오들이 많네. 보면 공포 비디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착시나리, 옛날에 유명했던 그런 공포 영화죠. 그런 것도 있고 해리포터, 이것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해리포터 DVD도 남아있고요. 옛날에 비디오방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성인용 비디오 이런 거 포스터만 봐도 꼴려가지고 어쩔 줄 몰랐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감각의 제국. 비디오도 엄청 많아. 보면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 얼마 전에 나온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에일리언 로드무비 이런 비디오들이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비디오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DVD죠, DVD. 예. 다른 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와, 여기도 기물이 엄청 많다. 근데 거진 다 부서지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는 정신 명함인데, 구청장 박병호 해가지고, 동구청장 예비후보 기호 6번 이런 사람 명함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TV도 다 부서져 있다. TV도 다 부서져 있고 여러가지 책 같은 게 있는데, 명함집이네, 명함집. 와, 명함 보이시죠? 무슨 자유민주연합 정치인 명함 있고, 한자로 적힌 명함은 읽지를 못하겠다. 엄청 오래된 그런 명함 같은데, 요즘은 명함을 이렇게 보관 안 하죠. 휴대폰에다 보관하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명함 받으면은 명함판에다가 보관을 하고 그랬습니다. 자유민주연합 대전 동구갑 지구당 이런 사람들 명함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가지 버려진 책들이 많은 그런 곳이네. 아, 낚시대도 있는데, 이거 낚시대 아닙니까? 낚시대 낚시대인 것 같은데, 호신도구로 하나 들고 댕겨야겠다 이거.